그래가지고 교수로 가면 되는데 뭐 이해가 주얼리 하다고 햇빛 입는 거기 이제 시간 강사라 그러고 시간 강사가 나가는 데가 어디냐 하니 내가 아는 나고 김 교수가 뭐 저 학교 거기 다니고 가려면 그래서 내가 더 기억을 하는 거지. 난 그렇게 무슨 사건과 사건이 연동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억이 안 된다고 다음 딱 한 하나는 안 되거든. 그렇게 기억이 나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줄리가 차기 대선에 가장 강력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한번 김건희 씨가 해당 매체와 어떤 인터뷰를 했는지 직접 그녀의 육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 집에는 항상 제 친구들 모여 살았어요. 저희 집에 누구랑 종거할 시간이 없어요. 예? 어떻게 누구랑 동거합니까? 수은이 제가 또 검사랑 동거했대는데, 아니 그 검사는 바보입니까? 우리나라 검사 이 공무원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데. 네. 일중독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뭐 석사도 두 개나 받고 박사까지 받고 대학 강의 나가고 또 제가 사업하느라고 정말 줄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네네네. 네, 네.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네. 시간이 없어요. 네네. 네. 네,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 제가 줄리였으면 제가 거기서 일했던 줄리를 아마 기억하는 분이나 저를 보셨다고 하는 분이 아마 나올 거예요. 제가 그랬다면. 네, 네. 근데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제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예, 모든 거는 아마 가려지게 돼 있어요. 지금 이거는 완전 진영 공개. 이거는 완전 누가 소설을 쓴 거예요. 그냥 소설. 네네. 네. 윤석열 총장은 네가 양심적으로 한 그대로 가면 돼요. 사과는 무슨 사과야? 양심적으로 그대로 가면 돼. 가면 되고, 그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지금 이 나라 뒤집어야 돼. 그래서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천공 스승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